앞전에 팔던 골드너겟이 다 나가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거는 자국까지 달려있네요. 안녕하세요, 용설입니다. 예, 얼마 전에 바이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예,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예, 오늘 판매 영상도 아래쪽에 설명란을 보면은 설명란에 단가표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예, 그거를 클릭해서 꼭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네, 용설인에서 판매하는 바이솔은 온실 속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꽃샘 주위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설 TV. 자, 지금부터 새로 들어온 바이솔과 기존에 있던 바이솔을 쭉 또 단가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의 크기는 전부 다 9cm 포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거 알붐이죠? 알붐. 예. 2,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길라움스죠? 길라움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라움스, 길람스라고도 하고 길라움스라고도 합니다.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부르는 사람마다 좀씩 다르긴 합니다. 3,000원이요. 커피 바이솔이죠? 예, 커피. 예, 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갤럭시죠. 갤럭시. 갤럭시 4,000원. 마호가니요. 요 아이는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3,000원. 네, 요 아이가 이름이 능유라고 합니다. 능유. 하지만 그 앞전에 그 용설 능유라고 판매하던 것과는 아주 다른 종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그냥 능유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능유 이렇습니다. 예, 능유. 3,000원. 네, 요 아이 다이크라고 합니다. 다이크. 예, 요렇게 자구는 많지 않아요. 예. 다이크 3,000원. 윌리엄이죠? 윌리엄. 뭐 윌리엄 백작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3,000원. 네, 요 아이도 국민 바이솔이죠. 국민 바이솔 솔방울이죠. 솔방울. 예,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솔방울. 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헤이헤이라고 합니다. 헤이헤이. 예, 아주 작은 아이죠. 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포토는 9cm 포토입니다. 헤이헤이 3,000원. 루즈죠. 루즈. 예, 와이 루즈 4,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포토가 조금 커요. 예, 포토가 크고 12cm 포토 같아요. 요거는 예, 포토가 크고 에드워드 볼즈라는 아이예요. 에드워드 볼즈. 예, 신상이고요. 예, 10,000원입니다. 요거는 브로니에죠. 브로니에. 예, 브로니에. 요거는 조금 따뜻한 데서 자란 브로니에고 요 아이는 같은 브로니에지만은 예, 조금 춥게 자란 아이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브로니에 3,000원이죠. 잉글랜드 칼카리움. 몇 개 없습니다. 요 아이는 품절 임박이에요. 잉글랜드 칼카리움 2,000원. 오디띠죠. 오디띠. 예, 오디띠. 예, 요렇습니다. 크기가 여러분들 사이즈 보고 잘 선택하시면 돼요. 오디띠 2,000원입니다. 왕관이죠? 예, 왕관. 크라운이라고도 하고 왕관이라고도 합니다. 왕관 2,000원이요. 국민바이솔 피핀이에요. 피핀이 작년 늦가을까지 판매가 많이 되는 바람에 지금 피핀이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피핀 2,000원입니다.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예, 요 아이는 무지개라고 하죠. 레인보우 3,000원이요. 국민 바이솔. 예, 요 아이도 능견이죠. 능견. 예,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능견. 2,000원입니다. 예, 구슬새덤이죠. 예, 구슬새덤. 요 아이는 식재할 때 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이렇게 움켜져 가지고 밑에 흙을 반 정도 털어내고 그냥 심으면 됩니다. 예, 요런 아이는 약간 좀 걸음기가 있는 아이에 심는 게 좋아요. 구슬새덤 2,000원.
예, 클라라 노이스죠. 클라라 노이스. 요거 아이도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예, 요거는 온실에서 좀 자란 아이고, 요렇게 생긴 아이는 약간 좀 시원한 곳에서 자란 아이죠. 예, 이 환경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클라라 노이스 3,000원. 레드 앤 그린이죠. 레드 앤 그린.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색깔도 곱고 이쁘죠? 예, 레드 앤 그린 3,000원. 벨벳입니다. 벨벳. 자, 요렇게 이뻐요. 아주 벨벳이. 벨벳 2,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베이비스타예요. 베이비스타. 오, 얜 자구를 왜 이렇게 그냥 남의 집까지 이렇게 침범을 했을까? 예, 베이비스타. 예, 요렇습니다. 요렇게 얼굴 하나가 이쁜 아이도 있고, 예, 이래요. 좀 야들야들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색깔이 아주 이쁘게 물들어서 이쁩니다. 예, 베이비스타 2,000원이요. 갈리바다예요. 갈리바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갈리바다. 예, 델러스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다른 동원에서는 델러스로도 판매도 될 겁니다. 아마. 예, 갈리바다 3,000원. 왕검이죠? 예, 왕검이. 예, 얼굴 하나짜리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왕검이 2,000원. 삼색이죠? 요 국민 바이솔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삼색 바이솔. 네. 2,000원입니다. 아, 이 아이도 보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생긴 빛깔이 있고 또 같은 환경인데도 요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 빛과 온도와 어떤 그 흙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아주 추운 데서 자란 아이들은 약간 좀 진한 이런 진한 색을 띠기도 하고 약간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빛을 띠기도 합니다. 삼색 2,000원. 네, 이 아이는 아폴로 로즈 플로그죠. 아폴로 로즈 플로그. 네, 이름이 좀 길어서 그냥 아폴로 로즈라고 예 부릅니다. 예, 앞전에 그 작년 영상에는 6,000원짜리인데 이거 4,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예, 아주 이쁜 아이죠. 아폴로 로즈 플로그 4,000원입니다. 예, 보르도 와인이죠. 아주 이쁜 색을 띠고 있는 보르도 와인. 보세요. 빛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보이죠? 예, 이렇습니다. 보르도 와인 6,000원. 주얼리예요. 이 와인 주얼리. 얼굴 하나짜리고요. 외두입니다. 주얼리 2,000원이에요. 이쁘죠? 예. 네, 이 와인 포트 레드 와인이에요. 포트 레드 와인.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도 있고, 예. 자구가 이렇게 한두 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 아주 이쁘죠? 네, 요거 포트 레드 와인 6,000원입니다. 색깔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 요 와인 도미닉스죠? 예, 도미닉스. 예, 고급진 아이예요. 도미닉스도. 도미닉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5,000원이에요. 예, 요 와인 블랙탑이죠? 예, 블랙탑이에요. 국민 바이솔 블랙탑 2,000원입니다. 요 아이 갖다 심어 놓으면은 예, 금방 새끼 달고 그렇습니다. 예, 블랙탑 2,000원. 예, 로즈 봉황이에요. 로즈 봉황. 예, 로즈 봉황 아주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튼튼해 보입니다. 예, 항상 사랑받고 있는 로즈 봉황 6,000원이요. 알리언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알리언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 게 없고요. 예, 해외 사이트에서 용서리가 좀 찾아봤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보니까 예, 샘퍼비붐 조비바바과의 알리언이라는 아이예요. 예, 뭐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용서리가 나름 지속적으로 이름을 찾아서 예,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 고슴도치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알리언이라고도 불립니다. 4,000원이에요. 예, 요 아이도 이름이 헷갈리는 아이죠. 예, 어느 곳에서는 예, 발키리, 또 어느 곳에서는 여무신, 예, 어느 곳에서는 뭐 토네이도, 예, 뭐 이렇게 불리는데, 아이 모르겠어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린에서는 그냥 발키리로 4,000원.
아페트론이죠. 아페트론. 예, 이 아이도 아주 이쁜 아이죠. 아페트론 4,000원. 예, 연정입니다. 연정. 예, 연정 바이설. 이렇게 3,000원입니다. 아스트리트. 아스트리트.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아이도 조비바바 솔방울 과죠. 조비바바 과의 아스트리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3,000원이에요. 자, 이건 포천점인데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포천점은 지금 몇 개 남냐? 40개 남았습니다. 40개. 이거는 바로 품절될 수 있으니까 주문 시에 혹시 품절됐다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천점 2,000원. 문어 있습니다. 문어. 예, 문어. 얼굴 큰 문어. 예, 이렇게 생겼어요. 3,000원입니다. 네, 체리 바이설. 체리 아주 색감이 이쁘게 물들었어요. 체리 바이설 3,000원이요. 아,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이 아이 유토피아. 색깔이 이렇게 연한 빛을 띠는 애가 있고, 예, 이렇게 좀 물이 드는 애가 있죠. 같은 아이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예, 틀린 아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예, 유토피아 3,000원. 이 캥거루죠. 항상 사랑받는 캥거루. 예, 번식력도 아주 좋습니다. 캥거루. 예, 아유, 푸짐해라 그냥. 캥거루 2,000원이에요. 이 아이 텍트롬이에요. 텍트롬. 텍트롬 이렇게 생겼습니다. 텍트롬 3,000원이요. 자, 요 바이슬 보세요. 요쪽 게 백두몽골이고 이쪽 게 스피노사예요. 예, 아주 초보자들은 구분하기 어렵죠, 사실. 예, 용서리도 구분하기 쉽진 않은데, 색이 약간 다릅니다. 예, 약간 달라요, 색이. 이 색이 약간 좀 희끄무리하게 좀 나온 색이고, 요 색은 약간 그 녹색이 좀 진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겨울잠에서 좀 깨어난 아이고, 예, 요 아이는, 예, 겨울잠에서 좀 덜 깨어난 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백두몽골. 예, 요 아이가 백두몽골.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스피노사예요. 둘 다 2,000원짜리고요. 예, 정리하자면 백두몽골 2,000원. 스피노사 2,000원. 예. 색단초인데요. 예, 색단초 몇 개 없습니다. 요거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품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색단초 2,000원이에요. 황금 새덤이죠? 예, 황금 새덤 2,000원입니다. 네, 요건 길라움수 대죠. 길라움수 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급지고 이쁘게 생겼죠? 길라움수 대 6,000원. 홍학. 하우스 안에서 자라서 아직 좀 여리여리합니다. 예, 홍학, 예, 3,000원이요. 요건 브론즈죠? 예, 피핀하고 많이 헷갈리는, 예, 브론즈. 예, 브론즈. 3,000원. 이는 붉은 바이솔이에요. 붉은 바이솔. 예, 붉은 바이솔. 요렇게 생겼습니다. 붉은 바이솔. 예, 2,000원입니다. 예, 페루죠. 페루. 조비바르바과의 페루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페루. 자, 골든오겟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죠? 골든오겟. 예, 얼굴은 하나가 아니고, 한 개 내지 두 개 또는 조금 더 달리기도 했어요. 예. 이 아이 저 9cm 포토고요. 이거 먼저 앞전에 판매한 것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단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작아서 내려간 건지. 예, 이제 유통이 좀 많이 되는가 봐요. 골든오겟 35,000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든오겟 이쁘죠? 예. 35,000원. 요거는 섹슨이라고 합니다. 섹슨 바이솔. 매니아들 층에서만, 예. 매니아들 층에서만 이렇게, 좋아한다는 섹슨 바이솔. 야,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예, 요거 몇 개 없는데, 매니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갖고 싶어 하는 바이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연화 바이솔도 있는데,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예, 2,000원짜리예요. 연화 바이솔. 수량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지금 겨울잠에서 덜 깨어나서, 예, 지금 키우고 있는 바이솔들이 아직 입고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용설TV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시면은 용설이가 올리는 영상을 가장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입고되는 또 봄철에 입고되는 바이솔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 계시기에 좀 답답하시죠? 예, 답답하시다면은 여긴 경기도 안성입니다. 용설이네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고요. 예, 용설이네 놀러 오셔서 예, 구경도 하시고 예,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주소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 용설이네에서 용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